이번 영상은 어려운 외날 연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칼 연마 가이드 영상은 초심자분들을 위한 영상이지만 일반적인 가정용 연마가 아닌 전문적으로 칼을 다루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번 안내 영상에서는 이전 쉬운 외날 연마법과 이번 어려운 외날 연마법 이렇게 두 가지 영상으로 나눠 업로드하게 됐어요. 영상 시작 전 말씀드립니다. 외날을 처음 접해보시거나 연마 초심자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연마를 너무 어렵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외날 연마법 이 영상을 건너뛰거나 이전 영상인 쉬운 외날 연마법만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초벌, 중벌, 그리고 마감 연마와 뒷날 우라의 연마 방법으로 나눠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초벌 연마예요. 초벌 연마 하실 때 보통 천입도 이하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천입도 이하의 숫돌에서는 연삭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연삭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연마하시면서 이쪽 부분을 누르시면서 이렇게 이쪽 누르시고 그 다음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서 한 곳만 집중 연마하시게 되면 이곳 연마 라인과 이 날 쪽 이 끝부분 날 쪽 라인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턱부터 칼코까지 연마 진행하실 때 이렇게 누르시고 이 부분을 연마를 진행하셨다면 이 연마 진행한 만큼 다음 이동하셔서 연마를 진행해 주세요. 모든 면이 연마가 끝나셨다면 칼을 뒤집어서 이 연마면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마면을 보셨을 때 이곳 그리고 이곳 그리고 앞쪽 부분 이곳처럼 신품날을 연마하실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연마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거나 재연마를 하실 때는 연마 라인이 연마 스크래치로 인해서 부분 부분 다르게 표현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만 연마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더 연마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연마 라인과 칼쪽 라인이 흔들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족한 부분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렇게 동그란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부분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주변 부분보다 낮게 연마됐기 때문에 이곳을 집중 연마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부분을 이렇게 연마가 잘 이루어진 이 주변 부분을 더 연마해서 이곳 부분과 높이 차이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높이 차이만 맞춰 주셔도 연마 라인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하실 때 밀 때 힘 주고 당길 때 힘 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외날 칼에서 연마면이 넓은 이런 칼들은 파지의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파지로 누르는 이 손가락을 연마면 중앙 그러니까 이 위쪽과 이 아래쪽 이만큼의 중앙 부분이에요. 이곳 부분이겠죠? 뒤집어서 봤을 때 이곳 부분입니다. 이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이 위쪽 연마 라인을 더 위로 이동시켜 연마 폭을 넓히고 싶으실 땐 손가락을 중앙 기준점보다 위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연마 라인 끝부분까지 이곳 끝부분까지 누르는 손가락이 이동하게 되면 연마 하실 때 날이 이렇게 들리면서 각인부 쪽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있으니까 연마 라인 위쪽까지 이렇게 보실 때 이 연마 라인 위쪽까지 파지하는 손가락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아래쪽은 날 부분의 두께를 얇게 만들고 싶으실 때 파지하는 손가락을 중앙 기준점보다 내려서 연마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아래쪽으로 파지 손가락 위치를 잡게 되면 숫돌의 손가락이 갈리면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수리하는 목적이 아니고 재연마하는 목적으로 연마하신다면 파지하실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최대한 많이 내려서 연마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초벌스돌에서 안내드린 방법으로 총 연마가 100%로 봤을 때 약 85% 정도까지 연마가 이곳 초벌스돌에서 끝나셨다면 이제는 중벌스돌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벌연마. 중벌연마는 약 2000에서 3000 입도 사이에서 연마하게 되는데요. 중벌은 브랜드에 따라 연마 정도가 달라 5000 입도까지 중벌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입도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마하시면서 입도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벌에서는 초벌스돌에서 만들어진 날과 연마 라인을 좀 더 다듬는 연마라고 생각해 주세요. 먼저 날 뒷면을 갖고 계신 중벌에서 가장 높은 숫돌 입도 이상으로 연마해 주세요. 이때 확인하실 부분은 쪽 뒷날 이 날 끝까지 연마가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초벌스돌에서 이 부분을 연마하지 않는 건 너무 많은 부분을 연마하게 될 수 있기도 하고 거친 숫돌줍 때문에 뒷면에 불필요한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서예요. 뒤쪽 면을 연마하실 땐 급하게 연마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날 부분까지 부족한 곳이 있는지 꼭 날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 연마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최종 날을 만드셔도 날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중벌 연마에서는 총 연마량의 100% 중 약 95%까지 연마하게 되고요. 중벌 연마하실 때 팁은 초벌 연마보다는 힘을 빼고 연마하시고 숫돌 표면을 많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숫돌과 숫돌즙을 5대5로 섞어 연마한다는 느낌으로 연마해 주시면 연마면을 깔끔하고 빠르게 정돈하실 수 있습니다. 중벌 연마에서부터는 실제 날이 될 부분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초벌스돌에서 조절한 날 부분의 두께를 중벌에서 좀 더 얇게 만드시고 연마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중벌에서 이렇게 균일하게 연마해 나가시다 보면은 모든 부분 날이 만들어지면서 날넘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렇게 연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안내해드리는 방법은 모든 연마면을 고르게 연마하시면서 날 부분을 원하시는 두께로 얇은 정도를 만들어 주시고 야나기의 경우는 매우 얇은 날 끝을 갖기 때문에 이 경우 어느 한 부분이 날이 넘어가면서 날넘이가 시작되면 중벌에서 가장 높은 입도 숫돌로 이중각을 만들어 주시고 날 뒷면 이쪽 뒷면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연마하셨을 때 모든 날쪽 날넘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낮은 입도에 중벌숫돌로 연마면을 정리하시면서 쪽 날 두께를 조절해 주시고 반짝이는 이중각 부분이 원하시는 얇기가 됐을 때 날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중벌에서 연마면과 날 부분 정리가 모두 끝났다면 최종 마감숫돌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마감연마. 마감연마는 최종 숫돌이에요. 보통 5000입도 이상의 숫돌을 말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5000입도 이상의 숫돌이 없으시면 현재 갖추고 계신 숫돌 중 가장 높은 입도의 숫돌을 이번 세 번째 연마 방법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감 숫돌에서는 연마면의 정리가 끝나는 부분으로 연마면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연마면을 반짝이게 만들고 싶으신 이웃님들께서는 이 마감 숫돌을 선택하실 때 단단한 숫돌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천연석으로 연마면을 뽀얗게 만드실 이웃님들께서는 돌즙을 다량 만들어내신 후 중벌보다 더 힘을 줄인 상태에서 숫돌과 돌즙을 2:8 정도로 만들어 연마하시게 되면 이 연마면을 뽀얗고 빛나는 연마면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마감 연마에서는 중벌 연마와 거의 대부분 동일한 방법으로 연마하시게 되는데요. 중벌과는 약간 다른 부분은 최종 날로 사용되는 이중각을 연마면 정리 후 마지막에서만 올려 최종 날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웨날칼의 뒷면 정리. 웨날칼은 이렇게 평평한 칼과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칼, 이런 두 칼의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은 저가형, 길고 칼폭이 좁은 이런 야나기 형태의 칼에서 평평한 이런 뒷면을 보실 수 있으시고, 칼폭이 넓거나 고가의 칼일수록 오목한 부분을 갖춘 칼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재연마 하실 때 날끝 정리를 깔끔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연마각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고정된 연마각을 만들어 주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크게 손상받지 않으면서 장기간 사용하시는 게 이 웨날칼의 성능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사용하실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뒷면을 연마하실 땐 가급적 이렇게 날 쪽으로 밀면서 연마해 주세요. 칼등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연마하시게 되면 칼등 쪽 뒷면, 이곳 바로 이곳 뒷면 위쪽 연마면이 눌리면서 연마되기 때문에 소모되는 이쪽 날 쪽보다는 계속해서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 뒷면을 연마하실 때는 가급적 밀면서 연마해 주시고, 파지하시는 손가락도 이 뒤쪽에 두기보다는 약간 이 날 쪽으로 파지를 해주시면서 밀면서 연마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어려운 웨날 연마법을 정리해보자면, 초벌 연마에서 연마면을 100% 중 85%까지 연마하고 날 부분은 용도에 맞게 두께를 조절하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벌은 초벌에서 만들어진 연마면을 정리하고 날 부분을 이중각으로 정돈합니다. 마감에서는 최종 연마면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연마로 날을 마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목을 어려운 웨날 연마법이라고 선택하긴 했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연마하시게 되면 이 정도 내용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이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이웃님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이드 영상은 아니지만 고급편이나 중급편에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우면 안 볼 것 같아서 만들진 않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편인 다양한 연마법에서 만나기로 해요. 꼭이요.